2018 민주화 운동 40주기 특집 릴레이 버스킹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지현입니다. KBC 광주 방송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하는 릴레이 버스킹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는요. 오늘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5.18 주요 사적지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전일 빌딩 245 마루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245개의 탄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4년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난 11일 시민들을 위한 역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개관했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요.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 옛 전남도청과 민주광장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KBC와 5.18 기념재단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요. 오늘 밤 12시 50분부터는 KBC TV를 통해서도 또 방영이 되니까요. 온라인과 TV 참여를 통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국 민중가요를 대표하는 그룹이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우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정하여라. 영원한 민주화 80년 5월 광주 군부독재 타도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울고든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는데요. 더 나아가 홍콩,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그 정신이 널리 퍼지면서 아시아 민주, 인권, 평화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고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보상, 다양한 기념사업이 진행됐지만 온전한 역사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뭐 검찰조사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유무죄의 여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광주에서의 5.18의 어떤 총체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누구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된 이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안매장 장소라도 알고 싶은 피해 가족들의 눈물은 마를 줄 모릅니다.
반면 자신들의 만행을 사죄하고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할 가해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으며 도를 넘은 역사 부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최근엔 북한군 개입설, 가짜 유공자 논란 등을 제기하며 5.18 폄훼 가짜 뉴스로 돈벌이하는 세력이 생겨났고, 광주의 심장, 금남로에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5.18을 혐오하는 시위마저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보수 야당의 회방으로 실질적인 활동은 첫발을 떼지도 못했는데요. 다행히 지난 12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되돌아갈 다리를 다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고 솥단지를 깨뜨리는 심정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발포명령자나 지휘체계 이유나 행방불명자, 안매장, 핵심적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러나 과감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올해로 40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엄정한 진실을 밝혀내고 가해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 또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5월 정신을 기억하고 대동정신을 꽃피우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
문자 245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도로명 주소가 금남로 245로 사람과 공간을 품은 장소이고 둘째, 최초 총탄 흔적 개수가 245개로 진실을 담고 있는 장소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전일빌딩 245로 재탄생되었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진실이나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러한 곳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제 스스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40년이 돼버렸으니까 당시의 청년들이 지금은 노년이 됐어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정신과 가치는 계승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체가 돼서 5.18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장롱 콜렉티브는 아트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독립 큐레이터 팀이고요. 사회의 이슈들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못해 그냥 내 눈대중이니까 눈을 좀 놓고 대처해야 되지. 아무래도 할머님들께 5.18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선뜻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힘들잖아요.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레시피를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해주듯이 80년 5월에 광주의 이야기를 저희가 물어보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식탁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밥 먹듯이 기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면서 좀 다른 지역의 친구들도 저희 5월 식탁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한부 프로젝트는 광주에 있는 나무가, 건물이, 도로가 다 5월을 봤던 목격자이자 증인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5월에 관련된 기념관이나 기록관 같은 공간들에 5월 엽서를 비치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엽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엽서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5월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게 했었습니다. 까지 진행해오던 과정 중에 주소를 쓰지 않아서 붙이지 못한 엽서들 중에 그 4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40개의 엽서를 선정했고 그걸 낭독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엽서 프로젝트는 광주의 여러 곳에 직접 가야만 했는데 낭독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보면 해외에도 있고 이렇게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27번째 안부. 빚을 지고 삽니다. 집에 빚이 없어 빚이 없다 생각했는데 삶 자체가 빚이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5월은 계속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그래서 광주는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이슈에 관해서 계속 연대하고 같이 손을 잡고 2020년의 5월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목소리를 내고 결합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0주기 특집 릴레이 버스킹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 오늘은 전해빌딩 2, 4, 5 마루 공연장에서 노차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차사 하면 민중가요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노래들이 역사적 현장에서 불려졌는데요. 특히 광주 5.18 하면 또 의미가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80년대 휘말아섰던 민주화의 열망,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던 그 뜨거움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열매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예전에는 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노래가 많이 불려졌다면 최근에는 이 노차사의 노래가 추억의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네, 영화 OST에도 네, 삽입이 네, 되곤 했는데 또 그때마다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그 치열했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었던 그 열망들이었던 젊은 시절, 그것 그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 민주주의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혹시 그냥 나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때는 또 다시 그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었던 우리의 젊음이 있었지,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추억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역시 저희 노래를 찾는 사람들 하면 예, 바로 이 곡을 기억하시는 노래거든요. 사계와 그날이 오면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네 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네 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17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40년이 됐는데 잊고 있다가도 여기 오면은 뭐 그런 거죠. 생생하게 하여튼 그때로 돌아간 이런 개헌군들 군가 부르고 있고 무전기를 날리더라고 상황 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잡힌 거죠. 대동고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79년 때도 우리가 참교육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 박성무 선생님, 박영산 선생님, 윤광장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상당히 민주화 운동에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인식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의리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수업에 박힌 것 같아요. 저희들 5월 10일부터 여기 도청 분수대 앞에 집회 계속 참여를 했어요. 5월 18일 날도 일요일인데 사가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트럭이 딱 멈추더니 공수부대가 저기 식스틴 들고 곤봉 들고 뛰어내렸는데 한 시민이 이제 잡힌 거야. 손목 씨가 박살나고 손 덜덜덜 떨더니 쭉 늘어지더라고. 맞아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이제 3학년들이 전부 이제 1, 2학년 교실 가가지고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애들. 선생님들은 막 맞고, 우리 선생님 밀치고. 고등학생들이 뭘 알았겠냐 하지만은 당시에 이 분위기 보면은 아니,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들을 죽이는데 우리 부모, 형제들을 지킬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3일날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왔죠. 덕용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딱 영진이 죽었다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좀 좋은 데 한번 가보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같이 가해를 받기로 했었어요, 19일부터. 근데 그 다음 아침 딱 눈을 뜨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 나 가야 한다고 하고 무조건 나온 거죠, 집에서. 저는 1층, YW 1층 회의실에 이제 대학생 한 명하고 둘이 이제 총 딱 들고 이렇게 밤에 이제 섰죠. 한 4시 정도나 됐나? 뒤에서 총알이 막 날아온 게 뒤에서. 우리 뒤쪽으로. 근데 총알이 막 그 벽으로 총탄이 튀는데 부엌에 무슨 사람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 핏물이 이렇게 살짝 흐르더니 완전히 부엌이 범벅이 된 거예요. 바닥이 피로. 얼른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악을 썼죠. 사람 맞았어요. 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멈추던 총을 밖으로 던지래 이제. 그래서 이제 골목으로 끌려 나갔더니 이제 머리를 땅에 박아라. 세면바닥에 개헌군들 군가 부르고 있고 외신 기자들이 사진 찍고 있고. 38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오버버스 타고 도청까지 온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페인트를 새로 칠해가지고 우리가 꿈꾼 것 같아, 꿈. 사람들 표정도 무표정하고 아무도 말을 안 않고. 꿈꾸다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병원한 모습 보면은
그게 진짜 그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럴 때는 뭔가 좀 서럽지.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죽었을 목숨이니까 더 사는 거다. 그러면은 덤으로 사는 것을 좀 제대로 살아야지. 영진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영진은 그때 멈춰 있지만은 저 40년 동안 저는 계속 그것이 가라는 길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떳떳하고. 야, 나 그저께 나 촛불에 있었어. 너 그거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너 좋았을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고 너도 우리 다 같이 여기 와 있어. 같이 느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주기가 되니까 저는 이제는 5.18이 받은 사랑과 애정, 국민들이 도왔잖아요. 어떤 돕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저기 구묘에 가면은 5.18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아직. 이게 묘지가 생기면 이제 그쪽 제대로 참배도 좀 그런 분들도 좀 좋은 데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광주가 좀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이제 막 그 고통스러운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5.18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사회 무대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지금 약간 좀 비가 오려고 하고 좀 날씨가 좀 쌀쌀함에도 불구한데 이 2차 사회의 그 뜨거운 이 공연과 열정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KBC와 5.18 기념재단이 함께 기획한 5.18 40주기 특집 릴레이 버스킹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 오늘은 5.18 역사적 현장인 전일 빌딩 245 마루 공연장에서 함께 했는데요. 이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끝날 생각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공연 어떠셨어요? 저희 멤버들이 다 수도권에 이제 거주를 하는데도 해마다 5월 18일이면 늘 광주에 내려옵니다. 네. 어쩌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뭐 못 내려온 날은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허황횡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마음은 광주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죠. 그럼 내년에도 또 광주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노래를 듣는 내내 정말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겪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차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줄 아시는 경우도 많아요. 늘 언제나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요.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건강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계속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 중인 저희 5집 음반 빨리 녹음 마쳐서 출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해외 공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해외 공연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해외에서 또 찾아뵙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5.18 40주기 특집 릴레이 버스킹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 내일 이 시간에는요, 들불 야학의 산실이죠. 광천동 시민아파트에서 에이프릴 세컨드의 버스킹 공연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차사의 노래 더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는 산 너머로
감사합니다. 저희 4집에 실려있는 곡이죠. 동지를 위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 뒤로 구도청이 보입니다. 지난 40년 5월 27일 저 도청에 157명의 청년들이 남아서 공수부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며칠 전에도 저희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늘 감사하겠습니다. 임을 예한 행진곡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하던 뜨거운 내 행세 도지 봉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 붙여 생각이 울 때까지 흔들 들리지 말자 산자였다